이번 시간은 일단 제가 사주를 먼저 두개 드릴 건데, 네. 남자와 여자의 사주예요. 네. 이두 사람의 궁합을 한번 봐주세요, 궁합. 선생님. 남자분 1988년에 8월 18일이고, 여자가 1996년 1월 16일. 이게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도 선생님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시점 한번 봐주세요. 결혼을 저기 한다고? 둘이 결혼을 할수 있는지와 결혼할 수 있는지. 자꾸 갖다 이상해. 연애는 지금 있는데 보자. 아직까지 그냥 언어른다고요. 동남서북으로다가 이두 사람 사주를 보니까 동남서북으로 굉장히 분주하다.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고 그러는데, 1월 18일생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뭐 만인 앞에서 쓰는 거 연예인 사주야, 이 사람은. 둘 다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둘이 같이 같은 계열이라고, 같이 연애설은 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갖다 연애설이 있는 게 아니고, 전에서부터 둘이 이제 잘 안다고 볼까? 둘이 잘 아는 사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같은 뭐 연애설이 이제 되고 이러고선 있거든. 그러는데 올해 이 결혼설, 결혼의 운은 갖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결혼을 꼭 해야지만 되겠나. 인기 상승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인기 상승도 있고, 이상하게 이렇게 무슨 단체 활동하듯이 하던 사람으로 지금 나와요, 지금 문진생이. 그러고 있는데, 단체 하다가 자기 혼자 이렇게 나와서 있어야지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거든.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34살이지만은 뭐이 재물의 운은 많아. 재물의 운은 뭐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이 이제 재물의 운은 갖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여복이라면 여복인데, 둘이는 이제 26살이기 때문에 34살은 갖다 결혼을 운은 되지만, 26은 그래도 이 사람도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좀 자기 욕심이 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면은 쉽게 해서 이제 팬들이 또 어떠한 또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한창 꺾기는 너무나 아까운 꽃, 쉽게 얘기해서. 이 저기 여 남친을 봐서는 둘이는 사주는 잘 맞아요. 둘이 사주는 잘 맞고 그러는데, 이 저기 여자 쪽으로 따지면은 한 2년 뒤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2년 뒤에. 우선은 그냥 뭐여 저기 연애를 하고 있다가 2년 뒤에 결혼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백년회로 갔다 갈수 있는 인연이 되는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연예인들 백년회로 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아직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둘이 사주에서는 갖다 합의가 들거든. 근데 어느 누가 이제 이것도 저길 수가 없으니까는, 기왕이면은 서로가 완벽한 그런 시점에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올해는 뭐 결혼설만 있지, 올해 뭐 결혼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올해는 결혼이 아니라 뭐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뭐 내년 가을에 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잘막 둘이 궁합은 잘 맞고. 그러니까는 결혼 이제 설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혼할 단계는 아니다. 아니고, 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음악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젊은 층이나 뭐이 나이 잡으신 분이나 중년층이나 다이 음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지금 있거든. 그러는데 이런 뭐이 연애설이 있어가지고
뭐 구설 따르고 이러는 것보다 아직은 뭐 결혼할 적에는 아니니까 이제 이 한 2년 있다가 결혼하면은 그게 더 좋겠다고 그래. 그래야 이제 모든 게 기반이 다 잡혀가면서 둘이 부부연을 맺어서 잘 이뤄 나갈 수 있는 한상이 된다고 그래. 모르겠어. 뭐 이 사람들 연애설이 있어서 결혼날을 갖다 잡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신점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 그러니까 둘이는 뭐 인기 상승까지 다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 갖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 나의 이 저기가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해.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휩쓸려서 이러는 그런 저기가 되지를 않아. 그리고 내 의지력과 내 중심이 올바르게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이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그냥 구설도 따르고 어떤 이제 여론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뭐 어떤 가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연애설만 이거 하나만 적용한 거지 크게 갖다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올바르게 본인이 그 배운 대로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된 대로 뚜렷하니까 이 뚜렷한 것만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밀고 나가면 크게 대성을 할 것이고 부부의 인연은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의 혼인은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연애도 하고 어때 연애하고 이러고 나서 뭐 내 후년에 결혼했으면은 둘이 좋은 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뭐 두 분이서 그렇게 결혼할 의지가 있다면은 뭐 팬들 쉽게 해서 팬클럽들 팬분들 실망 안 시키고 잘 살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뭐 그냥 연애설 얘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내후년에 결혼 오는 내후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어린데 누구야? 제가 듣기로는 궁합이 되게 좋은 편 같거든요. 맞나요? 궁합이 좋아. 둘이는 맞아. 맞는데 지금 사주상 보면은 지금 36, 28 요때가 홍기가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는 올해는 지금 지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둘이 갖다 이 사주는 굉장히 좋아요. 저기 나무와 물이고 또 이렇게 이 부족한 거를 다 채워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 어려서 출세를 했다고 봐야지. 노력도 많이 했고. 16살서부터 고생 많이 했다. 이 남자 보면 그렇고 노력도 했고 여기 이제 여자도 그렇고 누구인데? 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 남자와 제니라는 가수입니다. 지드래곤은 그 아이돌인가 뭔가 그 애들 네, 아니야? 최근에 이제 열애 한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본명이 이제 권지용이고 김젠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저기 뭐 얼굴을 갖다 봐야지 누구라도 몰라. 지금 한참 젊은 애들은 모르는데 이 여자애가 굉장히 똑똑하다. 여자애가 똑똑해. 욕심도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뭔가 해내도 해내. 그리고 니드신 같은 것도 그렇고 둘이가 살면은 갖다 잘 살겠다. 아유 둘이 결혼 끝까지 결혼했으면 좋겠고 잘 살으면 좋겠어. 둘이 궁합은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은 건 같은 또 직업이니만큼 또 서로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쌍의 결실을 맺고 또 연예인의 또 한 쌍이 되기를 기원할게요. 열심히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